민주당과 234중대가 만든 공수처 법안 내용이 살아있는 권력의 모든 비리를 덮고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비리와 부패도 꽁꽁 숨기겠다는 것입니다.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이 공수처 법안은 선거법안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. 이 법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첩받아 뭉개겠다는 것입니다. 그것도 모자라서 복소조항을 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.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. 왜 이러겠습니까?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. 문 대통령과 가족, 측근 등 주변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 악법으로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.